집안에 아직은 애구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도 무난무난합니다. 네.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의 집안을 끌고 가고 싶은 그 마음, 또 그 예의 범전, 네. 자손들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여기 기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분과 합이 그래도 뭐 부부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합이 맞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참아주고 네. 한 사람이 만약에 못 참으면 또 한 사람이 참아주고 그리고 부딪혀서 깨질 박이 아니라 부딪혀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가고 이 사람을 내가 배신을 하지를 않고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는 그 부부의 합으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애쓰고 왔어요. 그리고 대주님 같은 경우도 내가 원래는 돈이 깔고 있는 사주인데 그게 사업을 했더라면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았을 거고 산다고 살고 예의 있게 산다고 살고 조리 있게 산다고 살았지만은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도 인간의 복이 다 복하진 않아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 복을 여태까지 끌고 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남한테 실수 안 하고 내가 남한테 솔직히 처신 잘하고 오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또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밥 한 끼를 얻어먹었다면 당연히 내가 밥 한 끼를 사야 되는 사람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내가 받았다면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곤하든 아프든 또 내가 거기에 가서 축하해 줄 일이 있고 같이 울어줄 일이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인생의 일을 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꾸쭉 그렇게 자기 일을 했으면 무척이나 좋았을 텐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시나요? 네. 직장으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남의 뭐 녹을 먹고 그러고 해서 그걸로 자수성가라 그래야 되겠죠. 정말 아껴서 그러고 오신 분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횡재수가 이런 건 있지는 않아요 인생에. 그러나 내년에 내가 그래도 환갑성주를 맞이하면서 네. 본인 수전에서 건강은 그래도 내가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이제 들어오는 그 심혈계 이런 거 뭐 뇌경색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건강에 당뇨라든가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운동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단명의 사주는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본인이 다른 거를 또 막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가 떨치지 않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어슬렁어슬렁이 없어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워낙 그 진짜 제복을 입었어야 되는 사주예요. 정말로 이 기운이라면. 근데 내년에 구설이 한번 돌아요. 직장 관세에서. 그러니까 내 하는 일에서. 뭐 관제는 아닙니다. 근데 내년에 돈의 실패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동은 내년까지 들지는 않았어요. 뭐 내가 자리 변동, 집안, 이사 뭐 이런 건 들지는 않았어요. 자손들도 아직까지는 그 변동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집안에. 근데 본인의 구설이 하나가 따라요.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들이 나를 좀 이러고 바라보는 고기 하나가 따라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구설이라는 거는 말리기 나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이 고민에 쌓여서 내년 수전이 좋은 일이기는 하다만 그것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게 시샘인지 질투인지 그건 항상 있었는 것 같아요. 시샘인지 질투인지 내가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그렇게 뭐 완벽하려고 하시는 거지 완벽하고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막 그건 아니거든. 고심도 있고 고민도 있고 나 나름대로는 왜 뭐 남자니까 울 수가 없어서 정말 눈물 썩은 그러니까 눈물 삼키면서도 왔고 또 나를 갖고 찍고 이러는 것도 있고 정말로 근데 내년에는 늘 항상 자질구설이 있었다라면 큰 구설이 와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서 갈 때는 지금은 멈출 수 딴 데로 뭐 갑자기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심이 인생사의 마지막 그 걱정이 들어오는 해운년이 내년이에요. 그게나마 뭐 막 너무 안 좋고 막 이것도 없어요. 집안에 갑자기 들어가고 이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작고 잦은 일은 경조사, 이제 뭐 좋은 일들, 식구가 늘어나는 일들은 내년, 내후년부터 생길 거예요. 그러면 출가를 안 한 자식이 있으면 출가를 할 것이고, 자식이 나와야 될 거기에 있으면 조금 더 하나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갈 순이 있어요. 막 들어먹고 사기를 당하고, 막 갑자기 누가 아플 수 있고 병에게 들고 이거는 아닌데, 내년수에 구설로 인해서 내가 걱정이 너무 많고 막 소가리를 하고 그러버리면 먹는 것도 그리고 너무 고심을 하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걱정에 단잠을 못 자요. 그러면 병에게 옵니다. 내년수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난하게 오셨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차피 누가 나한테 돈 안 주는 발차예요. 그리고 웃으며 살자 주위가 우리 대주님이고 뭐 밑에 사람이 있더라면 그냥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끌어주고 조금 더 운빨이 좋았다라 그러면 뭐 꼭대기 자리까지도 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내가 욕심을 부리면 화를 일으킨다라는 걸 우리 대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뭐 우리처럼 무당이 안 되셔도 돼요. 신줄은 있어요. 예감, 척, 직감. 그래, 여태까지 버티고 오신 거예요. 그 강단 있는 깡으로. 근데, 이, 나라에 그 있잖아. 별자리를 보면서 그, 뭐, 내일 어떨까 저럴까, 관상, 이걸 보고. 나 사람의 관상을 보고, 느낌초. 그리고 사주. 그거를 볼 수,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대주님이었다는 거야. 학문 쪽으로도 분명히 월등하신 여기에 조상의 줄이 없지 않아 있으셔서. 어떤 믿음을 가지시고 가시면, 그리고 내가 내년 시절이든 후년 시절이든, 나한테 힘든 일이 고개 살짝 들어오는 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믿음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은 필수예요, 지금. 내년 고개에서 버텨야 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휘청거려요. 그러면 진짜 내가 물러나는 게 맞나? 내가 그냥 여기서 멈출까? 참 사람 살다 보니 이런 관점도 보이는구나. 누구의 편을 들었더니만 옳고 그름을 내가 해줄 수는 없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요. 내년이 그런 해요. 해운년이요. 좋은 일 앞에 항상 마가 끼고 사가 낀다고 그것만 조심하셔서 얘기해야 될 때 얘기하고 참견해야 될 때 참견하시고 내년은 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랬죠. 입조심. 내년에 때 아닌 내가 오해와 질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조심. 그렇다고 우리 대주님이 막 밖으로 돌아서 막 음주가문을 막 이걸 하시는 양반도 아니시고 워낙 인생에 내 가족, 내 자리, 내 일 뭐 유혹도 있었고 이탈도 하고 싶었다지만 그래도 너무 가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취미를 조금만 가지셨으면 좋겠어. 취미요? 언제 또 취미를 갖나 싶어서 대주님에 대한 보상.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었잖아요. 가끔은 본인을 좀 내려놓으시고 흥청망청 놀라는 게 아니라 되게 시집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조금씩 한번 정도는 취미를 좀 가져보시는 게 그게 뭐 잠시 한 시간 동안 책을 읽든 아니면 낚시를 하든 등산을 하든 아니면 어디 뭐 배드민턴을 치든 뭐 여러 가지로 등등등 취미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미가 뭐예요? 지금은 전에는 다양하게 했거든요. 되게 테니스도 좀 하고 보링도 좀 하고 골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도 좀 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요즘은 전혀 못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다시 기운을 내가 에너지를 내 꼭 양만이 한양만이 보양이 아니에요. 지금 보양을 해서 버텨야 되는 그래야 누가 나를 갖고 찍고 까부질 않아서 그걸 지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그리고 기운에 스스로가 조금 더 근력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분 건강검진 내일 받아보라 하세요. 내년에. 집사람? 여성 질환이든
좀 뭐 이렇게 뭐 신장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들어오는 좀 그 뭐라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살짝 약을 먹든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이게 들어왔어요. 어, 뭐 무릎 관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지쳐 뭔가 자꾸 처져 뭐를 하고 계시기는 하시다만은 그게 뭔가 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 뭔가 이렇게 자꾸 처져 항상 처져가 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닭은 아니에요. 뭐 살림도 하고 뭐를 하고는 있으신데 아 이걸 드셔야지. 그때 아버지가 아니 우리 대주님이 일하지 마라 막 그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심하지 않는 한에서 큰 돈 안 들여더라도 재미삼아 취 뭐 자기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라 그러면 할 뿐이에요. 충분히 그걸 허락하실 뿐인데 뭔가 요 나이 측은 뭔가 많이 좀 많이 쳐져요. 그러니까 병든 닭 마냥 힘든 일 하면 뭔가 아파지고 뭔가 기운이 없고 아 이것저것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골골 그 사주예요. 근데 내년에 조금 병액이 병마가 좀 아플 지나치면 되는데 앞에 조금 눈을 탁 뜰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받든 아니면 끌고 나가서 내가 같이 운동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것이 우리 여기 우리 안당 기주님의 병액을 좀 화를 누울 수여서 조금 더 골골 될 수여서 그럼 약을 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집안에 그게 우환인 거예요. 답답할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대주님입니다. 응? 그러니 헤어질 수는 없어요. 뭐 네 헤어질 수는 네 여기 이제 신청하고 기다린 동안에 여러분들 한 네 군데 봤거든요. 아 저걸요? 네. 전화로 봤는데 네. 다 달라가지고 중심을 못 찾겠더라고요. 응? 다 내용이 다 달랐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기 신명이고 또 각자 보는 무당들이 보는 관점. 나는 이게 궁금한데 이 무당은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살짝 내후년 성이 넘어가면 내후년이에요. 문서가 하나 발복이 돼요. 그건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 문서가 하나 발복이 돼서 내가 있는 거가 있으면 뭐 사고팔고이고요. 아니면 문제의 문서 발복은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근데 살 일이 있든 팔 일이 있든 처분할 일이 있든 확실하게 들어있는 문서운이에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거 갖고 또 다른 걸 가면 그게 실축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을 낸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잘 이게 현금화 만들으셨든 뭐가 이렇게 땅에다 박으세요. 뭐 그럴 능력도 뭐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입장인데 가능할 것 같아서 크게나마 건물주는 아니어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금전의 복이 내후년에 들어와요. 이게 말 거의 말년 노년 복이에요. 그걸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후내년에요? 그렇죠. 내년 후년. 2025년. 아니 22년, 24년이죠. 24년. 그죠. 어, 24년. 그때 하나가 들어와요. 그때는 아마 조금 금전이 들어오는 수예요. 그러니까 뭐를 샀는데 올라서 들어가 오르든 아니면 내가 처분을 하는데 좋은 값에 그럴 일들 문서가 분명히 움직여요. 그거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그리고 뭐 집을 고칠 일이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그건 내년에 하시면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조상을 대우하고 살아를 가셔야 되는 양반이니까 기제사라든가 뭐 설 명절 이런 거 한식날 이런 거는 조금 그래도 묘를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좀 찾아 들어서 그러고 가셔야 되는 선대 본인이 할아버지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추시고 살아가시고 내 대해서 멈춰야지 하지 마시고 후손이 있으시면 그 손한테까지 물려주셔 그거를 조상들을 대우를 잘하고 기제사를 잘 내고 묘를 잘 만지고 해야 후손에서도 탈이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딸만 둘이라 뭐 제사를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대해서 멈춰야지 하겠지만 아 그래서 내 대해서 멈춰야지 나왔구나. 뭐 사후자손도 자손이라고 뭐 제사를 지내라까지는 아니어도 없애지 마세요 지금. 그럼 성적까지 사라져요. 그래도 남겨두시고 뭐가 되고 있으면 자손들도 좋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고 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정리 정도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들의 조상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짐이 되고 싶진 않아요, 조상들도. 그지 않아? 누가 저 짐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받아잡으셨는데, 근데, 조금 더 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돈복이 그렇게 없는 건가요? 주식을 했으면? 예, 네, 망했고. 망했고요. 망한 것보다는 먹긴 먹었어. 근데 그걸 먹고 뺐어야 돼.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됐어야 되는 그 의견이 있어요. 막 남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벌었다는데 나는 100만 원, 200만 원 확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운이 한 방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근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다음 로또를 열심히 샀다고 해서 로또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매주 사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이제 뭐 그건 없고 뭔지 모르게 문서로다가 조상에서 여태까지 받더라구나.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서 내가 물려받을 게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면 그걸 정리를 해서 후손들한테 주든 시간이 한참 후에 그럴 일이 또 올랐든 뭔가 정리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고 노또는 그냥 재미있는 사람만 뭐 4등, 5등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아예 5천이 맞았네 해서 받고 오든 아 그래 좀 더 사볼까 이렇게 하든 그런 재미. 그리고 또 본인 팔자 아시잖아요. 남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고마운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지만 솔직히 빌려주고 나서도 그냥 준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근전들이 복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여태까지 왔었기 때문에 자손손에서는 그렇게 험한 관세는 없어요. 막 뒤집어지고 아이가 이렇고 갑자기 우리 집안에 애군이 들어오고 이건 없습니다. 애쓰였어요. 잘 살으셨고 갑자기 횡재수라 막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진 않아요. 금을 깔고 있고 돈을 깔고 있는 사주는 맞는데 그걸 내가 다 쓰고 내가 막 다 이렇게 화롭게 살고 막 이럴 사주가 못 돼요. 돈이 있으셔도 못 쓴단 말이죠. 다 나눠줘야 되고요. 이미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뭐한 사람 이건 이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이렇게 살겠다 그 주위의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다복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아이들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못나지도 않았고요 그냥 무난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금전으로 마지막 보디니 말년복 그리고 노년복이라 그러죠. 그게 내 후년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게 혹여 혹시라도 들어 있으면 그래도 그동안에 보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따가 거길 찾아가서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은은공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든 금전을 쓰든 뭘 살 일이 있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부설만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그 뭐 우리 큰딸이 뭐 10년 대운이 들었다면서 구설하라 하던데 몇 살이에요? 27. 그게 초년성주라 그래요. 우리가 27, 37, 47 성주 운이 들어온 건데 여성주 운이 들어온 건데요.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삼재가 앞을 깁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제사를 지내줘야 뭐 괜찮다고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이가 10년 있다가도 대운이 들어오니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내년에 환갑성주라도 환갑성주 운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그냥 내년에 네. 환갑이 오시잖아요. 네. 내년에 환갑운을 대운을 받으시면서 가정 편안하고 조상제를 올리세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 환갑이 됐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내 부모한테 그러다 보니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뭐 성장을 했지만 아비 어미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아이들이 여자다 보니 막아줄 길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 김명 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편안하고 그래도 저도 환갑상을 받으니 제가 그냥 저만 받기 뭐하니 조상님들 이렇게 다 조상님 옷들 다 해드려서 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환갑 성주 운을 받으세요. 아이는 삼재만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굿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대운을 받든 뭐가 됐든 마지라고 하든 죄를 올리든 저희가 예배 드립시다 할 수가 없고 그러듯이 저희 용어는 이제 그 상을 차리고 죄를 올려라는데 그게 이제 토탈 얘기하면 굿이라는 표현을 해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했으니 차라리 아버지가 내년에 저는 조금 더 건강하시고 구설 젖히고 그리고 여기시라도 내후년에 나의 이게 문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자손이 없어도 내가 정리를 하고 만약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조상들이 눈을 떠서 내 자손들한테 가지 않게끔 그렇게 내가 대우를 해드리니 환갑이 두 번 오지 않고 세 번 오지 않으니 그렇지. 또 내가 환갑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차라리 내년에 그렇게 대운 맞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네. 진행하십시오. 네. 이상이요.